안녕하세요. 오늘은 귀마개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. 이 귀마개 저는 이 실기사들한테도 안 알려줬던 내용이거든요. 근데 이 귀마개 진짜 중요하더라고요. 자, 여기 보고 있는 게 요게 스폰지요. 요게 말랑말랑해요. 그리고 얘는 실리콘형. 얘는 좀 딱딱한데, 딱딱해요.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하나, 이제 그 소총 쓰시는 분들, 권총이나 사기 갈때 쓰는 거, 그 3M에서 나오는 그런 제품 있는데 되게 비싸요. 되게 비싼데 그거는 노이즈 캔슬이 정말 잘 된다 하더라고요. 그거는 이제 번외. 둘 중에 어떤 거를 많이 쓸까요? 예전에는 요 스펀지형을 많이 썼어요. 근데 요즘엔 이 실리콘을 많이 써요. 이 스펀지보다 이 실리콘이 이제 노이즈 막는 게 조금 더 좋더라고요. 근데 요즘에는 이 실리콘을 쓰지만 저는 이제 또 바뀌었어요. 요거를 이제 스펀지를 써요. 스펀지도 쓰고 얘도 쓰는데 저는 이 스펀지를 쓰는 이유가 정말 중요한 거니까 잘 알아두셨으면 합니다. 자, 여기가 이제 고막이고 여기가 귀예요. 자, 보통 있잖아. 보통 보면 저 이제 이 실리콘은 이렇게 삽입형이에요. 삽입해서 이제 노이즈를 막아요. 자,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? 그리고 요 실리콘형은 요렇게 딱 압착시켜 가지고 넣은 다음에 부풀어 올라 가지고 귀를 딱 막아요. 좀 조금 있으면 부풀어질 건데. 요런 식으로 부풀면서 귀를 딱 막아요. 자, 그러면 처음에 이 부풀기 전에는 기관실 밖을 나가면 안 돼요. 왜냐하면 이 부풀기 전에 기관실 밖에 나간다. 그러면 모든 소음이 다 고막 쪽으로 들어갈 거예요. 그럼 또 청력 상실이 될 거거든요. 근데 왜 기관장님은 스폰지형을 쓰냐? 자, 이 얘는 이렇게 넣는 순간 여기 있는 귀딱지들이 다 들어가요. 다 이만큼 들어가. 그래서 겁나 간지러워. 나중에 막 끌고 싶어요. 근데 얘는 이렇게 압착해서 이렇게 잘 넣으면 이 귀딱지들이 안으로 좀안 들어가요. 덜 들어가요. 들어가긴 들어가는데. 그렇게 해서 저는 귀딱지 들어가기 싫어가지고 요 스폰지형을 쓴다. 자, 기관장님. 그러면 이렇게 밀어 넣어가지고 귀딱지가 이만큼 들어갔어요.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? 아, 당연히 이제 정말 조심히 해야죠. 정말 조심히 이제 면봉으로 이 귀지를 파내면 돼요. 근데 이게 신기한 게 이비인후과 선생님들은 귀지를 절대 파지 말라 해요. 왜냐하면 자동으로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귀지를 절대 파지 말래요. 하지만 저희 엔지니어들, 이 산업 현장에 일하시는 분들은 맨날 귀마개를 하기 때문에 이 나오는 귀지를 계속 안으로 집어넣어요. 그러면 진짜 귀지가 엄청 쌓일 거거든요. 그러면 되게 간지러워요. 그러니까 이때는 진짜 어쩔 수 없어요. 조심히, 이 고막 안 다치게 조심히 요 기지를 끌어내야 돼요. 오늘 이렇게 그 뭐지? 귀마개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.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. 감사합니다.